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33번째. 영화 한 편에서 10억을 찾아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권 너머를 엿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국인 작가 웰즈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상류층 집에서 가정부로 있었기에 상류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상류 사회를 엿볼 기회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원인도 다양한 미디어로 타인의 생활을 보면서 발전 욕구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영화는 어두운 곳에서 상영하는 데다 중간에 광고도 끼어들지 않고 완결한 세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 제공자인 셈입니다. 가령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를 본다고 합시다. 내용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가난한 소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도 세련된 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떨까요? 영화 주인공인 알자이자가 신분상승의 꿈을 이루게 된 요인은 바른 언어 구사였습니다. 한 가난한 소녀가 영화를 본후 주인공처럼 품위 있는 말을 배우고 애절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훌륭한 배우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남자 주인공인 하긴즈 교수처럼 꿈을 이룬 젊은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영화를 보고 멋진 서재를 가진 하인즈 교수처럼 되겠다는 뜻을 세운 뒤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읽기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도 극복하지 않고 영화에서처럼 책장이 천장까지 닿는 서재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본 것이라서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상상하기에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제공해 주기에 소망을 구체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제공해 주기에 소망을 구체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